먼저 간장을 부어주고 양파와 배를 통으로 넣은 후 물엿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후추로 마무리한 다음 물을 넣고 끝! 아, 이제 끝난 거예요? 아니, 하나 남았어요. 잠깐만요. 어, 그것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여기에 잠깐만. 알려주세요. 아, 왜요? 뭐가 나왔는데요? 저만 볼게요. 어, 여기는 들어오면 안 돼요. 잠깐만. 아, 뭔데요? 아, 잠깐 기다려. 아, 뭔데요? 이런 상황은 또 처음입니다. 뭔가 대단한 비법이 있는 것 같은데? 기다림 끝에 열리는 비밀의 문. 사장님 품에 숨겨진 이것! 오라! 이게 바로 비법인가 봅니다! 이건 안 돼요. 잠깐만요. 아, 왜 뭔데요, 그거는? 맛만 볼게, 맛만. 아, 이건 안 돼요. 잠깐만. 이거 찍었어요. 잠깐만 나가세요. 아예 쫓아내기까지! 이대로 물러날 비디가 아니죠. 그렇죠. 보여만 드릴게요. 네. 진짜 감지 말 드릴게요. 진짜 말 좀 안 해주세요. 무슨 액체인지 보여만 준답니다. 들어간 재료는 절대 공개할 수 없는 1급 비밀이라니 여러분은 뭔지 아시나요? 이거 한약재일 것 같아. 진짜 놀라운 모습만 보여줄 수 있다. 오직 시어머니와 며느리만 안다는 베일에 쌓인 액체가 들어가야만 이 집 특유의 맛이 완성된다네요. 47년간 꽁꽁 숨기며 지켜온 비법. 양념으로 갈비를 재운 다음 꼬박 이틀을 숙성시키면 준비 완료. 손맛도 때론 시기를 타고 변하기 마련이건만 이대 사장님은 비법을 지키며 시어머니의 손맛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리 방식 역시 옛날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철칙. 프라이팬에 고기를 깔고 전수받은 비밀 양념을 한 번 더 자작하게 투하. 그리고 양념이 깊이 밸 수 있도록 30분 동안 졸여주는데요. 자칫하면 탈 수 있기 때문에 한눈 팔지 않고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한답니다.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 이제 장사의 신의 필살기가 펼쳐지는데요. 프라이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불맛까지 더해져 맛이 더 깊어진다네요. 먹음직스럽게 잘 익으면 이제 손님상에 나갈 차례. 구수한 통째까지 솔솔 뿌리면 명품 갈비의 고고한 자태 완성. 어디서도 구경 못해본 비주얼로 후각과 미각까지 강하게 잡아당기는 돼지갈비 조림.